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레진 코믹스 바나툰을 연재 했고 현재 스트리밍과 또 유튜브를 하고 있는 바나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행 좋아하세요? 아니, 저희 소개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계속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와 예입니다. 장업으로 갈 거야. 예. 네, 여행 좋아하세요? 저희 여행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젊은 감성 20대다 보니까. 근데 시국이 못 가서 아쉬웠을 뿐이죠. 아, 죄송해요. 귀가 너무 시려. 오늘 저희가 좀 작가님한테 좀 익산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네. 오시라고 했어요. 익산 정말 좋은 동네죠. 여기 익산 전문가가 한 분 있어가지고 제가 모셔왔거든요. 누가 또 이쪽에 또 이제 그 몰라요. 익산도 잘 알지. 아 몰라요. 익산에 어떤 뭐 추억이 그 이거 삐처리해 주셨는데 그 대학교라고 그쪽에 전 남자친구가 다삐처리 될까요 저한테 그쪽에 저 데이트를 많이 해봤던 유경험자이기 때문에 익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전 익산에서 뭐요? 데이트를 한 게 아니라 공부할 때 옆에 있었어서 돌아다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학생과 데이트를 했었다. 예. 알겠습니다. 삐처리 되는 거 맞죠? 모르지 어디까지. 여섯 군데나 갈 건데 체력은 괜찮으시겠어요? 아 그럼요. 저는 뭐 120 군데 정도도 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있는 건물 혹시 무슨 건물인지 아세요? 뒤에 있는 건물이요? 이 건물은 익산문화관광재단에 있는 익산문화도시사업단.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건물이죠. 잠시만요. 야 얼었어. 영어만 치면 어떡해. 아, 영어로 설명해 주세요. 아, 예, 영어. 은별이가 익산 영어는 잘해요. 익산 영어가 따로 있어요? 예. 네. 어우씨. 아, 죄송해서 읽어볼게요. 더 포멀. 포멀이 무슨 뜻인가요? 포멀은 이제 그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신하는 그. 트랜스포머. 그 포멀이어서요. 미국시에는 로봇으로 약간 라이징 이런 느낌이구나. 아 그러면 일단은요, 네 일단은 춥고 갈 것도 많으니까 빨리 움직일까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가보시죠. 예, 네. 좋습니다. 작가님, 오너가 작가님 욕하던 뭐 하세요? 전북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 풍경을 그림으로 담고 있어. 전북의 아름다운 그림 맞아요? 응. 이게 전북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아 여기까지 찍는 거였어? 기다려봐, 좀 말씀하시잖아. 네, 여기는 1914년도에 지어졌고 국가등록문화재 제210호로 지정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이래요. 14년도에요? 네. 아, 그때가 좋았지. 네. 여기는 2007년도까지 운영되다가 11년도에 선로가 뒤에 있는 선로로 바뀌면서 지금은 인스타 감성사진 명소가 됐다고 합니다. 데이트하는 곳이요? 그렇죠. 저기 뭐야, 전북에 데이트할 때 여기 안 왔어? 이름도 안 들어갔어. 아. 아니 여긴 어디야? 여기는 익산역이군요. 익산역. 익산역 정말 특별한 곳이지 않나? 여기? 알았다, 따따따따따따. 아이 데이트를 많이 왔으니까. 아. 네. 혹시 은별님은 익산역의 특징에 대해서 아세요? 익산역의 특징이요? 네. 알죠. 어 뭐가 있죠? 익산역 이응시읒 이응이죠. 귀여움. 역사에 대해서 모르시나요? 역사에 대해서는 솔직히 몰라요. 근데 익산역 매번 올 때마다 저 소녀상은 많이 봤어요. 익산역은 전라선이 시작되는 곳이면서 장항선의 종착역이에요. 전라선이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
그럼 야에서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 호남 고속선 전부 익산역에서 정차를 하는데 다 이쪽에서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가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호, 그거 조금 흥미롭네요. 자, 이게 익산역에서도 또 여기 드롭탑. 혹시 여기서 남자친구를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남자친구가 여기서 너를 기다린다든지 하시는 그런 추억이 있던 곳이 아닌가요?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가야 되는데 딸기 바나나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렸거든요? 근데 여기 딸기 바나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서러웠어. 이별한 사람들 딸기 바나나 주지 않아요? 아, 진짜? 본부, 코레일 본부, 전북 본부가 있는 곳인데. 아, 전복이 먹고 싶은 것 같아. 전북 본부로 오는 거 사행시 한번 해보고 싶다는데요? 그럴까? 제가요? 전 다짐했습니다. 복. 본. 본래 이곳은 복. 아이고. 밥 좀 먹으면서 합시다. 밥 좀. 배고프세요? 네.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줬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 어딘지 아세요? 길. 익산. 스트리트.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작은 명동이라고 불리던 곳이에요. 명동 자주 가시죠? 여기가 그 명동하고 견주어질 정도로 번화한 곳이었는데요. 신도시 개발과 함께 상권이 조금씩 변하면서 낡은 건물들을 이용해서 예술인을 위한 창작 공간으로 변했어요. 그 내가 또 웹툰 작가로서 예술에 또 일가견이 있거든. 어? 유튜브 아니셨나요? 대본에 있는 겁니까, 질문? 아, 웹툰 망했잖아요. 망한 게 아니고 내가 휴재를 한 거야. 여기까지 와서도 짜장면을 먹네요. 아, 좋은 메뉴를 시켜주셨어요. 이게 그냥 짜장면이 아니에요. 여기가 50년 넘게 이 자리에서 된장짜장을 만드는 아주 유서 깊은 곳이에요. 된장짜장? 된장 넣으면 쌈장 짜장면이고 고추장 넣으면 고추장 짜장면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스테이크 정도 사주실 줄 알았어요. 그러면 나오고 한번 평가를 해보시죠. 탕수육 시켜주시나요? 탕수육까지 가겠습니다.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그럼 말이 달라지죠. 깡풍새우까지 가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고고고고고. 역시 50년 이거 왜 막 먹을만하네. 이거 때문에 한번 더 올라고. 어휴, 뭐예요 이건 또? 어, 익산 아트센터라고 써 있네요. 이게 뭐예요? 고백스타? 고백하는 곳인가 봐요 여기. 네, 익산 최고의 데이트 코스인 고백스타가 바로 이곳입니다. 전보다 맞죠? 너는 여기서 고백을 받아본 적이 있어? 아니 일로 와보지도 않았어요. 네, 야, 너 그럼 여기 서봐. 그때 못했던 추억을 살려줄게. 은별아! 넌! 뚱뚱해요! 아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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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그런 고백이야? 뭐든지 고백하면 되는 거지. 자, 빵을 먹으러 갑시다. 여기 학창시절에 경험 있는 사람 있니? 빵순이. 어, 빵 셔틀. 아니, 빵순이는 빵 셔틀, 빨리 저기. 보자. 아, 맛있다. 어, 뭐야 이거? 와, 이게 사과인가 봐. 야, 하나 골라라. 와, 진짜 안에 사과잼이 들어가 있네. 오야, 빵들이 신기한 게 많다. 아, 맞다. 왜 그래요, 자꾸. 땅, 어, 이게 뭐야? 고구마야? 그게 고구마야? 도라에몽 똥 같다. 땅이야, 고구마야? 고구마 빵인 거 같은데? 어, 빵이야? 응. 어, 근데 진짜처럼 생겼다. 진짜 고구마처럼 생겼다. 자, 이걸로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니까 알잖아요. 오, 이쁘다. 크리스마스 같아, 딱봐.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시다. 혹시 아니. 어, 맞습니다. 아, 네, 아, 네. 아,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아, 이제 또
감사합니다. 아따 이놈의 기가 어떻게 뭐 아하하하 나랑 다니면은 굶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 예. 오늘 익산 여기저기를 둘러봤는데요. 예예. 어떠셨나요? 보니까 이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뭐 아까 기차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뭔가 조금 레트로 감성이었거든요. 맞아. 한국성 빈티지? 응. 그래가지고 되게 마음이 편안해졌고 한번 또 코로나 시국만 좀 나아지면은 한 번 더 놀러 오고 싶어요. 특히 음식점 음식이 되게 맛있어가지고 전북 익산 괜찮네요. 오늘 이렇게 경험을 시켜주신 익산문화관광재단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저는 뭐 여기 여자친구 오면 다시 오고 싶네요. 학생 안 오겠다. 뭐. 졸렸다. 야, 빵 들어. 나는